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15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귀포에서 멋진 뷰를 감상하며 하루에 모두 걸을 수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해수 풀장으로 유명해진 에메랄드 빛이 아름다운 황우지 해변과 대장금 촬영지로 유명해진 기암교에서 외돌개를 지나 산책이 끝나면 황우지 해안 맞은편에 보이는 서귀포항과 새섬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세용교를 건너 새섬까지 돌아보고 멋진 노을과 세연교의 야경까지 감상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주 남쪽 서귀포 중심부에 있는 황우지 해안은 해수 선녀탕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물놀이와 스노클링 명소가 되었어요. 맞은편에 다음에 이동할 세연교와 새섬이 보이네요. 계단만 내려가면 황우지가 금방 보이는데 가팔라서 조심해서 내려가야 해요. 드디어 탁 트인 황우지가 드러나는데 물이 좀 빠진 상태예요. 물이 많지 않은 곳엔 아이들이 물고기 찾아놀고 물이 제법 있는 곳에선 여름엔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용암이 빚어낸 검은 현무암과 에메랄드 빛 해수가 절경인데 물놀이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좋아요. 황우지를 나와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이어진 외돌개를 향해 걸으며 아름다운 해안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외돌개는 대장금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올레길 7코스는 인기 있고 아름다운 올레길로 손꼽히고 있어요.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기안개에서 돌기둥 외돌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역광이라서 멋진 모습을 담지 못했네요. 황우지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주 보이던 서귀포항 랜드마크인 세연교로 이동했어요. 세연교는 서귀포항과 새섬을 잇는 다리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세영교는 제주도 전통배인 쾌유를 상징해서 만들었답니다. 이제 서귀포항을 맞이하고 있는 새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둘레가 1100m로 20분 정도 걸려요. 여유롭게 새 섬을 한 바퀴 돌고 새 섬 광장에서 범섬을 배경으로 지켜본 아름다운 노을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